복면다루가 대박이 터졌으면 제2의 음악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복면다루가 좀 찝찝하게 끝나는 관계로 인해서 이 노래 영화를 하나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소재를 찾던 중에 역시 전국 노래자랑이 가장 오래된 노래 프로그램이고 해서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노래자랑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를 기획을 해서 한 4년 동안 만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제작 보고회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. 네네. 300만이 만약에 넘으면 예.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돈을 벌거나 또 혹은 뭐 그러기 위해서 영화를 하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너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영화가 300만이 넘어간다면 네. 제가 그 독립영화나 이 저예산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 젊은 영화 학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제가 1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은 존경합니다. 네네. 영화에서 영화에서 벌어들인 수입 말고 예.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니 이미 장학재단을 하나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까? 존경합니다 형님. 그래서 사실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인이 아닌 사람이 영화계에 와서 영화를 하실 때 영화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그런 내심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영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혹시 영화를 해서 잘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많이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300만이 넘으면 좀 환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1억을 제가 내놓고 또 300이 들면 그때는 모른 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300만은 최소한 정말 넘겼습니다.